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벌써 6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영남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가 바짝 말라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오늘 낮 기온은 6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는 기온이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3도, 청주는 8.5도, 강릉 5.5도입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7도, 대구는 10.5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